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인천시가 대응 방안에 나섰습니다. 시는 무역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박남추 시장은 부당한 조치에 굴복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자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무역 유관기관과 가진 긴급 대책 회의. 먼저 옳은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독립운동가 조봉암 선생의 말을 벽에 걸고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명분 없는 부당한 조치를 강행한 일본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인천시는 정부와 발맞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굴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봉암 선생, 우리 인천이 낳은 큰 정치인이신 분이 우리 독립운동 할 때 하셨던 그 내가 말씀을 한번 붙였지만 이 반드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이겨내야 됩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천 기업도 일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인천 수출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보면 앞서 일본이 규제한 3개 품목을 수입하는 인천 기업은 TOK 한 곳입니다. 다행히 TOK는 6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여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성공정, 반도체 성공정 과정입니다만은 성공정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이 만약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천에서는 후공정 부분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후공정 부분이 반도체가 조달이 안 되면 생산을 못하게 되는. 인천시는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인천시와 공사공단, 경제단체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피해 기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의 그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제체제를 잘 만들어가면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우리 인천이 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5일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용입니다.